색깔도 이쁘죠? 제 손 공부해 보시죠. 애들이 이렇게 먹이 반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의 알약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피파프로 영상을 찍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다른 영상으로 급하게 바꿨고요. 제 채널 처음으로 방문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전 지금 천안에 와 있고요. 천안 우리나라 거의 최고라 할 수 있죠. 최고의 개구리 농장이라 해야 되나? 프록패밀리님네 집에 와 있습니다. 자, 한번 프록패밀리님네 사육방으로 바로 가보실까요? 자, 고고씽. 자, 드디어 프록패밀리님네 사육방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팩맨들이랑, 여긴 안 보이시겠지만 다 거제세요. 이따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타이거 살라만더들이 이렇게 나와서 마중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버제프록 성체들과 뭐 먹이곤충, 거북이들, 그 다음에 울챙이 소조랑, 네, 귀여운 팩맨들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쪽에는 또 오네이트 팩맨들 렉사가 있습니다. 다 오네이트 팩맨들이고, 요새 오네이트 팩맨 인기 많잖아요. 다 프로패밀리님께 문의를 드리면 입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사육방 내부 전경입니다. 와, 진짜 많죠. 여기는 이제 이번에 브리딩된 스트로베리 알비노 올챙이들이고, 여기는 픽시프로 올챙이들, 토마토프로 올챙이, 그 다음에 오네이트 팩맨 올챙이까지. 지금 국내에 인기 많은 올챙이들은 여기 다 있어요. 자, 안 나온 애들이 없습니다. 하고 여기는 이제 픽시프로들, 합사장도 있고, 거북이, 습지거북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프로까지. 자, 없는 종이 없습니다, 여기. 자, 이제 전경이었고요. 이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가볼까요? 자, 얘들이 이제 국내 최초로 번식이 성공했던 버즈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얘가 알 낳았던 개체고 있는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와, 진짜 큽니다. 제 원근법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만큼 크고. 자, 떡개구리들. 제 버즈들이랑 빵이 다르네요. 제 버즈들도 열심히 키워야겠어요. 엄청 크고 귀엽죠. 먹성도 아주 좋더라고요. 자, 이 통들이 뭔지 궁금하시나요? 자, 한번 넘어가서. 자, 제 채널에도 자주 나왔죠. 우리 그 좀 못생겼지만 귀여운 감자 떡개구리들, 버즈프록들입니다. 지금 아마 국내에 여기가 가장 버즈프록이 많을 거예요. 제 채널 보시고 뭐 분양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프로패밀리에 문의 주시면은 바로 입양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축양 상태가 아주 좋아요. 지금 이제 아성체급 사이즈 돌입했고요. 이 정도면은 초보자분들도 간단하게 어항 같은 거 만들어서 키우실 수도 있고, 여기 간단하게 작은 용기로 키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국내 최고 양서류 사육방답게 아주 많습니다. 이게 다 버젯이에요. 엄청 많아요. 자, 그럼 일단 다음 종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애들이 이제 오네이트 팩맨 성체급입니다. 이게 덩치가 실감이 안 되시죠? 보시면은 제 손이랑 비교해보면은 제 주먹보다 훨씬 큽니다. 진짜 너무 커요. 오네이트 팩맨이 이렇게 차코 팩맨보다 또 사이즈도 좋고 사육하기 좋습니다. 색깔도 이쁘죠? 제 손 공부해 보시죠. 애들이 이렇게 먹이 반응이 좋습니다. 오네이트 팩맨들이었고요. 사이즈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자랍니다. 오네이트 팩맨이 차코 팩맨이랑 사뭇 다른 매력이 있죠. 애들도 여기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애들은 분양을 안 하고 어린애들 분양 중입니다. 프로패밀리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스트로베리 팩맨들 올챙이들입니다. 아까 전경에서 두 개의 풀장을 보여드렸죠. 일단 여기 풀장만 촬영할 건데, 보시면 이렇게 팩맨 푸드에 몰려들어서 먹이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얘들, 아, 진짜 많죠. 뭐 저도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해봤지만 풀장 두 개를 나눠서 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색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직 올챙인데 불긋불긋한 게 다 크면 진짜 이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얘네 부모개체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부모개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죽여줍니다. 자, 이렇게 스트로베리 올챙이들 보이고요. 시설이 되게 좋죠? 제 집 시설이랑은 비교 안 됩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올챙이들 부모개체입니다. 수컷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말이 스트로베리 팩맨이지 거의 블러드 팩맨이야. 시뻘건입니다. 진짜 이쁘죠? 퀄리티가 좋고, 암컷은 이제 옆에 옆구리 빨간 거 보이시죠? 좀 일반적인 스트로베리랑은 다르게 생겼어요.
얘네들 사이에서 나온 애들이고 보시면은 퀄리티는 다 아주 좋습니다. 자, 아까 전경 보여드릴 때 간단하게 나왔던 픽시 프로필 합사장입니다. 또 프로패밀리님께서 한 마리 꺼내주신다고 하시는데 한번 꺼내서 한번 자세히 만나볼까요? 자, 우리 프로패밀리님께서 이렇게 한 쌍을 꺼내주셨어요. 이렇게 얘들은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랍니다. 당연히 얘가 수컷이고요. 제 손이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보이시죠? 아까 오네이트가 되게 크게 보이시죠? 오네이트는 사실 픽시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긴 합니다. 오,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해. 야, 얘가 다리살 통통한 거 봐. 웬만한 그 치킨 다리 만드는 것 같아요. 다리 진짜 다리살이 장난이 아닙니다. 암컷도 얌전하게 있네요. 암컷은 귀여운 매력 있어요. 그쵸? 이렇게 손 흔들어요. 안녕 하면서. 자, 우리 귀여운 픽시 프로필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순둥순둥한 타이거 살라만자입니다. 이렇게 되게 순하고 뭐 강해서 진짜 초보자분들도 기를 수 있는 도롱뇽입니다. 도롱뇽기의 강아지, 뭐 비어디드 되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먹이도 잘 받아먹고요. 사이즈도 좋고 더 튼튼하고 아주 키우기 좋은 종입니다. 아, 프로패밀리의 큼직큼직한 생맨 성체들입니다. 성체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면 보면은 퀄리티가 다 장난이 아니에요. 정시도 좋고 관리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와, 퀄리티 보세요. 생맨 수컷인갑다. 터다 진짜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스트로베리들도 있고. 와, 진짜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팩맨들, 이렇게 큰 애들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진짜 많습니다. 보세요. 오네이트들이네요, 여기는. 오네이트 팩맨들도 여기도 있고. 자, 저도 이렇게 프로패밀리님의 방에 와서 이제 올챙이들을 입양해 가려고 하는데요. 다 직접 그걸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보실까요? 자, 애들 스트로베리 알고는 올챙이들 입양하려고 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잡아서 이게 포인트에 담아주십니다. 저는 적당히 한 20마리 정도 입양하려고 왔고요. 보세요. 애들 상태 너무 좋지 않아요? 색깔도 이쁘고. 자, 저도 입양을 합니다. 저도 뭐 번식해서 까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제 겨울이라 제가 깔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받아가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뜬 동안 좀 막간을 이용해서 지루하시잖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나 하자면 이제 오픈톡방, 카카오 오픈톡방 다들 아시잖아요. 프로패밀리 오픈톡방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오픈톡방에 프로패밀리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많은 정보도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생물들 분양도 가장 먼저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정보도 얻고 애들 입양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프로패밀리님께 이제 입양한 울챙이들입니다. 색깔 불긋불긋하니 이쁘죠? 하고 얘는 제가 이벤트로 받은 애인데 국내 최초로 번식된 오네이트 팩맨 울챙이입니다. 잘 안 보이긴 하네요. 한 마리 제가 이렇게 이벤트로 당첨돼서 데려왔습니다. 벌써부터 색깔이 조금씩 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어려서 좀 조금만 삽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영상으로 나중에 성장 과정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영상 어떠셨나요? 이렇게 프로패밀리님 사육방에 와서 다양하고 이쁜 팩맨들하고 다른 개구리들까지 영상을 찍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죠? 이렇게 많고 예쁜 애들 다 축양하고 계신다. 축양 상태도 너무 좋아요.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는. 자, 또 여기 프로패밀리 오픈톡방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오픈톡방에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오픈톡방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